대전시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소상공인 등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일자리 안정자금 홍보에 적극 나섰습니다. 자세한 소식 대전시 인터넷방송 송규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이재관 대전광역시장 권한대행을 비롯해 관계자들은 지난 1월 30일 테크노월드 전자타운 등을 찾아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제도를 홍보했습니다. 이 권한대행은 홍보활동을 통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정책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잘 알려지지 않았다면서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도울 수 있도록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한편 이날 시청과 사업소 등 5급 이상 간부 공무원 360명도 일자리 안정자금 홍보를 위해 각 사업장을 방문해 일자리 안정자금 제도를 홍보했습니다. 시 간부 공무원들은 안정자금의 지원 취지와 신청 방법, 접수기관을 안내하고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금 지원도 널리 알렸습니다. 대전소방본부는 전통시장 점포내 이동식 난로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화재 예방을 위해 이동식 난로 사용 시 법령을 위반한 경우 강력히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전통시장 개별 점포내 이동식 난로는 소방기본법에 따라 쓰러지지 않도록 받침대를 두어 고정하거나 쓰러지는 경우 즉시 소화되고 연료의 유출을 차단할 수 있는 장치가 부착된 경우에 한해 사용이 가능합니다.